코로나19로 방역 당국이 추석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직접 운전해서 이동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가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휴게소 앞 식음료 매장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대화를 하며 주문합니다. 마스크 없이 화장실을 가거나 매장에 물건을 고르는 건 다반사. 휴게소 내부 식당은 어떨까? 입구에 손소독제가 있지만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데도 체온도 재지 않고 발열 체크기조차 없습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명부 작성도 하지 않습니다. 휴게소는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지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 음식점 가운데 1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음주가 가능한 시설에만 방역수칙이 적용되는데 휴게소는 술을 팔지 않고 개별 매장 대부분이 소규모라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실제 지난달 말 경남에 사는 60대 여성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가 다른 확진 환자와 접촉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휴게소 방문자 등 170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휴게소 특성 때문에 방역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애를 먹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용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식당과 화장실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 등.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묘와 나들이객들이 몰리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자칫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